안녕하세요. 루니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회전목마 케이크를 들고 와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고고씽. 말차 화이트 초코 생크림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기랑 딱이니까요. 요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쏩니다. 말차가루는 그냥 섞으면 가루들이 잘안 풀려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조금 섞어서 페이스트 상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코도 녹여서 잘 저어주세요. 초코에 말차 페이스트를 넣고 섞어줍니다. 자, 여기에 생크림을 여러 번 나눠가면서 넣어주세요. 나눠서 넣는 이유는 온도차 때문이겠죠. 초코가요, 녹아있는데요, 차가운 게 갑자기 확 들어가면 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초코가 들어간 생크림은 몽떼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아이들은 숙성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도도 떨어뜨리고 이 풍미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전날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초코의 온도 때문에 지금 바로 휘핑하시면요. 단단해지지 않고 버글버글하기만 해요. 자, 빨리 쓰셔야 된다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생크림 단단하게 올릴 거고요. 처음에 1단으로 시작해서 8, 9단까지 올려주실 수 있어요. 럭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시작해서 중속으로 단단하게 올리셔야 돼요. 지난번 하트 연말 케이크 하는 데서 우리 딸기 샌딩 하는 거 배웠었죠? 같은 방법이에요. 얇게 크림 두르고 옆에 버터크림 둘러주고 딸기 넣고 위에 샌딩 크림 올리고, 그 다음에 시트 올려서 옆면 정리 가죠. 요렇게 2단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옆에 애벌까지 마무리 해주십니다. 냉장고에서 살짝 굳힌 뒤, 이제 본아이싱 가요. 회전목마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네요. 위에 뿔 부분 만들기. 자, 요 뿔은요. 요 각도 보이시죠? 요렇게 세워서 산처럼 휘리릭 돌려주면 그냥 뿔 돼요. 윗면 만드시고 옆면은 동일. 옆면도 이렇게 크림 살살 잘 발라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편 다음, 그 다음 스크래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옆면은 일반 아이싱과 동일이에요. 자, 윗면은요. 위쪽으로 깎아주면 되겠죠. 약간 경사가 져 있으니까 산 위로 올라타듯이 쓱 밀어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살짝 굳혔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칼날을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굳어 있으면 이거 밀어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굳힌 뒤 요거 색칠 해줄 거예요. 테두리 그리고 메꿔준 다음 쓱 밀면 색칠 완성. 자, 이제 16번 작은 별깍지로 실짝이 해줄게요. 통통하게 예쁘게 짜주세요. 실짝이는요, 연말 케이크 보라색 있죠? 그거 보시면 잘 설명해놨습니다. 요거 노랑에다가 골든 옐로우에다가 브라운 살짝 섞은 컬러예요. 그 다음 옆에 장식 들어가죠. 이 장식은 로즈버트처럼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꼬리를 좀 길게 뽑아줬어요. 동그랗게 돌려서 뒤로 힘 빼고 뽑아. 동그랗게 돌려서 뒤로 힘 빼고 뽑아. 자, 라스트 어떻게? 동그랗게 돌리고 힘 빼고 뽑아라.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회전목마, 오.
자, 여기 바닥은요, 이거 바구니 깍지예요. 바구니 깍지로 파란색, 남색 살짝 섞은 컬러로 밑에 테두리 그려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있으면 심심하니까 16번 다시 별깍지로 화이트로 줄을 한 바퀴, 두 바퀴 위아래로 테를 둘러줄게요. 자, 이때 누가 돈다고요? 내 손이 아니라 누가 돌아요? 돌림판을 돌리시면 돼요. 내 손은 그냥 짜고만 있으면 돼. 요 가운데 심심해서 모양 좀 그려봤어요. 3번 깍지로 앤티크하게 그렇게 라인 좀 해봤어요. 손 부들부들 신공. 수전증이 돋았나 봐요. 요렇게 해서 밑부분 마무리하고요. 다시 16번 별깍지 아까 위에 데코하던 거 그대로 이제 옆에다가 쉘좀 짰어요. 오동통하고 귀엽게 자 끝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한 바퀴 쿡 돌려주세요.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밖으로 살짝 빼. 자, 전구 부분 만들고 있어요. 5번 깍지로 그냥 쿡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월계수 느낌으로 이렇게 방울들을 엇갈려가며 짜줬어요. 이거 방울이요. 5번 깍지 이용했는데요. 이게 작을수록 동그랗게 짜기 조금 어렵거든요. 통통하게 동그랗게 나오면 살짝 빼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살짝 라운드지게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위에 이거 별깍지로 뿅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까 우리 16번 사용했던 깍지로요. 꽃 모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짜줄 거예요. 발자짜기 신공.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동그랗게 왔다가 반대로 동그랗게. One more time. 뿅. 이제 그림만 남았어요. 나무 그릴 거야, 트리. 이렇게 나무 모양 해놓고, 예, 뭐야. 아, 요거, 잎. 요 나무, 소나무 잎들을 요렇게 이파리 깍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줬어요. 앵콜. 별깍지로 나무 밑 기둥 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솔잎 만들어요. 점점 넓게 왔다 갔다 하면 끝. 트리는 꾸며야 제맛. 예쁜 구슬들이랑 장식용 스프링클로 예쁘게 장식해 주세요. 루돌프 그려볼게요. 자, 얼굴, 코는 뾰족하게 그리고 밤비처럼 밤비 생각하고 그리긴 했거든요. 자, 테두리 만드시고 안에 색 칠해주시면 돼요. 이게 완성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안 이뻐요. 저 무슨 갠줄 알았어요. 다리도 막내 맘대로 꼬리는 뾰 귀엽게 해놓고요. 이게 꾸며줘야 이뻐요. 그래서 안장도 그려주고 눈도 크게 꾹 눌러주고, 루돌프의 상징, 빨간 코까지. 뿔이 빠졌군요. 뿔도. 자, 1번 깍지로 내 맘대로 여기저기 그려줬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려야죠. 자, 코코코. 흰색으로 눈도 찍어줬네요. 돌아야 제맛이다. 우와!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회전 목마 케이크를 완성했어요. 안녕 하려고 보니 단면을 봐야겠네요. 오늘 케이크 맛이 말차 딸기잖아요. 이 아까운 거 어떻게 먹냐고요. 칼을 불로 지져서 뜨겁게 한 다음 슥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볼게요. 슥.
가요. 한번더칼 깨끗하게 닦고 불에 지지던가 달구던가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어딜 자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번더 갑니다. 궁금하시죠? 쓱 마지막이에요. 요거 자르면 단면 나와요.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단면 공개 나와라. 두둥. 어쩌죠? 디자인을 너무 오래 했어. 크림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역시 빨강엔 초록이죠. 말차 딸기 짱맛 꽃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